자, 그러면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오랫동안 6편인가 7편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네,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주 도덕성에 대한 공감이 엄청 높았는데요. 오늘은 낙천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역사 기록이나 외국에서 말하기를 한국인은 낙천적이다 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다던데요. 이 이야기들의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기록에 보면 뭐 다들 예전에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가무를 즐겼다? 이것도 낙천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음주가무 근데 우리나라만 즐기나요? 아니, 다 좋아하잖아요. 워낙 즐기니까. 아, 워낙 즐기긴 한다.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외부에서 악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우리도 좋아하긴 한데 너는 좀 너무 좋아하더라. 이런 그치. 거요? 그러니까 뭐 3박 4일간 뭐 음주가무를 즐겼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신라의 어떤 축제는 한 달을 이상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하여튼 그게 대단했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저 사람들은. 농번기 끝나면은 뭐 일주일을 이제 다 마을잔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게 오죽했으면 이런 음주가무에 대한 기록이 계속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900년대 초반 한국에서 근무했던 러시아 외교관이 있습니다. 미하일, 이름이 알렉사드로비치. 포지요. 이름도 엄청 길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러시아. 러시아.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완벽하게 몰락하였을 경우에도 희망을 가지면서 불행을 굳건하게 견뎌낸다. 이런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천적인 민족이라는 얘기죠. 또 여자 언더우드 있어요. 여성 언더우드라고. 1904년에 상투의 나라라고 우리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행 비슷하게 여기 이제 살았던 분이니까. 그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아일랜드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뭐랄 낙천적이다. 태평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감정적이고 인정 많고 친절하고 너그럽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낙천적이고 태평스럽다. 1904년에. 1904년에 네. 출간된 책에서.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국을 미워했던 그러니까 반한적인 일본인들도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다카하시 도루 같은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반환적인 일본인인데 낙천성이 한국인의 민족성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되게 싫었나 보다. 그 부분이 되게 싫었나 봐요. 그래 싫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김재은 씨라고 한국인 학자인데요. 20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이제 기질 이걸 연구한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낙천성이 포함돼요. 외국인들이 그걸 꼽았다는 거죠. 낙천성을. 또 민족계조론 주장했던 이광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한국인이 낙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공연 같은 거 하려고 한국에 오는 외국 그 연주자들 있잖아요. 클래식 쪽이든 어떤 팝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낙천적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진짜요? 기억이 나와요. 아니 공연 왔다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니 뭐 공연을 보든 사석에서 만나든 거리에서 보든 대화하는 내용이나 그 과정에서 평가 중에 낙천적이라는 얘기를 진짜 신기하네. 많이 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일본인 미치가미 히사시라는 사람도 한국인은 밝고 역동적이다. 이렇게 낙천성이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평가. 그리고 자타공인 평가. 신기하네요. 왜냐면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 낙천성을 느끼질 않잖아요. 서로. 그게 굉장히 낙천적이구나.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인이란 집단을 통째로 보면은 낙천성을 발견한다는 거잖아요. 네. 개별로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런 느낌을 개별로 그렇지만 어쨌든 집단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데요. 일본인 기록엔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인을 징용당해서 젊은이들 끌려왔는데 거기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렇죠. 거기서, 해야죠. 거기서도 히히덕거리고 놀고 농담도 하고. 그렇죠. 징용당에 와서. 네. 예전에 되게 그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양키들을 모른다라는 미중가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주한미군과 싸울 때 왜 우리가 그 투쟁하는 전선에서 노래하고 춤추는지 너네는 모를 거다. 이런 아주 명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그때도 노래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를 때 자부심 막 넘치더라고요. 그 문구가. 그게 우리한테 왜 그렇게 자부심 넘쳤을까요? 그 뭔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무원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이 폭력 집단들은 맨날 막 니네는 각박하고 근데 우린 웃으면서 싸워. 왜냐면 이길 거니까. 그런 승리를 보여주는 거 이길 것도 그렇고 정의롭잖아. 나쁜 짓 하면서는 그게 못하죠. 그게 자부심이군요. 네. 도둑질 하면서 노래 부르지 못하잖아. 아무리 낙천적이어도. 네. 옳은 일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또 소산할 구멍이 있다. 있다. 예. 아, 이것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이죠. 그러죠. 늘 위기가 찾아오면 찾는 속담 아니니까. 예. 도대체 하늘의 구멍은 어딨냐면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뭐 요즘에는 대부분 그런 거 말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애들 날 때 그랬잖아요. 자기 밥그릇 다 깎고 태어난다. 얼마나 낙천적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얘기도 있어. 어차피 다 먹고 산다고. 걱정 없어. 뭐 사람이 다 살게 돼 있지 죽게 돼 있냐. 요즘엔 좀 죽었지,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아, 그니까, 태평스럽다. 이거랑도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집신도 짝이 있다. 아, 그런 느낌으로 또. 그것도 굉장히 낙천적이네. 집신도 짝이 있다. 그렇네. 그 속담이 진짜 낙천적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아, 너무 공감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낙천성의 상징이 풍자와 해야. 이거잖아요. 네네. 이 유명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유명하죠. 언어 유희나 뭐 이런 거에서는 뭔가 압도적입니다. 네, 욕도 세상에 제일 많아요. 열성 열차. 대백과사전 있어요. 욕 백과사전. 그렇죠. 욕은 지역 만들면 다 욕이죠. 뭐. 네, 네. 스토리텔링도 있고 나름 네. 욕이. 다른 나라들은 욕이 되게 빈곤해요. 네.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일본은 빠가 정도가 제일 많고 욕이 식시오 뭐 몇 개 없어요. 한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풍부하게 있어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칙쇼 뭐 예를 들면 버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잘 당기지 않잖아요. 그 용어에. 섬세한 심리가. 그러니까 감정이 서로 다 다른데 이건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지어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하고 싶지 막 지금. 그것도 되게 창의적이라지 말할 수 있거든요. 유럽이나 일본 이런 애들은 수틀림은 칼질했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욕이 많이 발전할 이유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주먹이나 칼로 해결했단 말이야. 아, 우리는 대화로 욕을 하는 거야. 이 자식들 쫙 이렇게. 근데 한국은 주먹질 안 하잖아요. 그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런 거죠. 나 말리지 마 하는데 계속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 도덕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먹질 안 하는데 화는 나. 갈등이 생길 때. 그 다채로운 마음을. 표현을 해서? 말로 짓눌러야 되는 거죠? 짓누르든 자기 해소. 아, 그 해소. 감정도 해소하고, 상대방한테 자기 마음도 표현하고, 뭐 이러면서 말싸움도 하고, 재미도 보고,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욕이 발달한 거예요. 네. 지금 폭력을 덜 썼기 때문에. 아. 폭력을 많이 쓰면 오히려 욕이 발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이걸로 한번 나중에 세계의 욕을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겠어요. 언어가 발달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감정적인 거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언어화 하는 것은 되게 고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욕이 발달한 것은. 근데 풍자와 해악의 핵심은 웃음이에요. 웃으면서 조롱하고 웃으면서 폭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유머랑 이제 비슷한 성질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 그것을 이렇게 웃으면서 안 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짜증을 팍팍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웃으면서 유머로 푸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낙천적인 사람들이죠. 대체로. 화에 이렇게 짓눌리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배층이 막 추탈하고 그런 건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때 막 울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래 안 되면 막 칼 들고 가서 막 죽이고 이러는 거였다면 한국 사람도 웃으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근데 그 웃을 수 있다는 거는 여유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낙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에서 쭉 얘기했던 한국인 민초들의 힘. 힘이 제일 센 나라였다.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웃으면서 조롱하고 그랬겠죠. 음주 가문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흥이 나니까. 아 그걸 하면 흥이 나니까? 아니 흥이 나니까 하는 거예요. 아 흥이 나니까 음주 가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음주가 흥이 언제 나냐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됐을 때. 아. 우리가 됐다는 느낌이 나면 흥이 나봐 한국 사람들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음주가무가 나 따라오는 거 자연스럽게. 그게 또 있어줘야 시너지가 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감정이 고양된 거를 단순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노래고 춤이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음주가무로 가는 거죠. 거기 술 한잔 들어가면 더 좋으니까. 아니, 촛불에 가면요. 이렇게 앞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꼭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춤 사위가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아요. 다들 다 자기만의 어떤 그 쪼가 있어요. 근데 수천 명이 모인 장소에서 혼자 일어나서 춤추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의치 않죠. 그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 저절로 사람들이 따라서 또 일어나서 또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해. 이게 정말 독특한 환경이 그
모양 아니에요? 우리화 됐을 때 나타난 네. 현상이죠. 흥이 나면서. 그 옛날에 고속버스, 관광버스 춤 유명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국이. 네. 아줌마들이 관광버스가 처음에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라 춤추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쳐요. 맞아. 버스가 되게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게 법정으로 금지될 정도면 기록하다가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리에서 일하면 안 되죠, 이제. 입석금지. 왜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도 춤을 춰서 그런 거잖아요. 버스를 수고하고. 거의 그 광란의 버스가 돼버렸거든요. 그거 하러 여행 가는 거죠. 예, 그게 여행에 관심 없어요. 버스에서 그거 하려고 아줌마들이 갔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관광지에서 춤판 항상 벌어졌고. 근데 그렇죠.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자꾸. 너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 노래하고. 네. 그래서 한국은 많이 죽었는데. 북한이 북쪽에 가면 지금 그대로 해요. 네. 북한이 가면은 진짜 돗자리 깔아놓고. 춤추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어디에서나. 어디에서 우리도 진짜. 그랬어요. 아. 금지, 예전에 그랬죠. 금지되기 우리도.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래방에 숨어 사잖아요. 아. 좀 쪼개져서. 옛날에 한국도 그랬어요. 금지되기 전까지는. 뭐 버스만 타면 난리를 쳤죠. 그렇죠. 그렇죠. 또 생각해보니까 음주가무가 꼭 막 이렇게 놀고 막 이럴 때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선 재진해고 뭐 이런. 장례식 같은데. 그리고 우리 춤 한국 무용 같은 거 보면 되게 슬픈 장면도 춤으로 승화시키는 것들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춤이 꼭 즐거움 아니더라도 그런 슬픈 감정도 되게 춤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네. 장면들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정이 고양되면 그 일상적인 언어로 안 되고 춤이나 몸으로. 노래나 이런 거로 나가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비탄만 있느냐 아니면 흥겹냐 이런 거 관련인데 보통 한국인의 음주가무는 비탄은 아니고 약간 이제 광란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지 흥이 나서 신이 나서 노는 그래서 신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렇죠. 신이 이제 신들렸다 할 때 신자인데 아~ 예. 신이 들어온 것처럼 비이 된 것처럼 신난다 이런 거예요? 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인데 현재는 뭐 이제 일상적이네요 그냥 통속적인 언어가 됐는데 네. 어쨌든 신난다와 신들렸다 뭐 신이 그렇군요. 내렸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흥에 겨워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노래방 문화도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원래 일본 가라오케 문화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건데 네. 일본 같은 이제 술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거의 가족 노래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가서 명절에도 노래방 가야 되고 그리고 노래방이 처음에 생겼을 때 다 어색해했단 말이에요. 다 기억나세요? 뭔가 어느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라니까 그게 되게 누구랑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어색했었는데 확 불이 붙으면서 지금은 뭐 1인 노래방도 생길 정도니까 노래 미친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노래 못 부르면 미친 사람. 아, 노래 진짜 시골만 가면 다 노래를 너무 잘하셔, 그죠? 그 조용률과. 네, 잘해요. 네. 몸이 아예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이면 술 한잔 들어가면 바로 노래 나오고, 이제 노래 나오다 흥의 경험은 일화 춤추고, 그게. 노래 못하면 그 자리에서 빠져야 돼요. 네. 얼마나 구박받는지 모르겠어요. 보편적 정서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노래를 또 부를 때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문을 떼주면 어차피 다 같이 부를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냥 누가 흥을 높여줘라 이거지 막 장기자 공연 보듯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만 해도 자기가 노래 부를 때 따라 부르면 싫어하거든요. 왜 방해해. 그렇죠. 한국 사람 좋아해요. 좋아하죠. 자기가 부를 때 따라 부르면 자기가 좋은 노래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꼭 합창 같이 하고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합창. 혼자 발라드 만약에 선곡했다 그러면 걔는 이제 노래방에 그렇죠. 같이 들어갈 그렇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눈치가 없고. 그래서 메들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는 거. 떼창하기 위한 메들리. 우리 약간 노래 미친 사람들 진짜.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인은 낙천적인 거예요? 낙천적은 우리 문화가 우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낙천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낙천성의 특징이 핵심이 뭐냐면요. 그냥 항상 즐겁게 생활하면서 저절로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기대하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유 윤석열 어차피 죽겠지. 뭐 때가 되면 죽겠지. 지금 배 나온 거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해. 그걸 기대하면서 집에서 맨날 즐겁게 사는 거야.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낙천성이 아니에요. 막연한 그냥 낙관인 거죠. 이제 낙천성의 핵심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이나 비관에 빠지지 않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살면서 용기 내서 핵심이 이겁니다. 끝까지 싸우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의지가 동반될 때 낙천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감히 나무에서 떨어질 때 기다려서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거는 낙천성이 아니고
발로 감나무를 차든가 아니면 기어 올라가면서 즐거워하는 게 낙천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천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실천하면 좋은 미래가 올 것이다. 미래가 더 좋은 미래가 더 빨리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할 때 낙천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조건에 생길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한테 생기기 힘든 거죠. 그러네요. 혼자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게 무력하니까.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집단에 생기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힘이 좋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자연을 개조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노동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노동가요가 나왔잖아요. 민요가. 민요도 흥겼거든요. 일할 때 뭐 우울하게 이게 부르면서 일하겠어요?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의 힘, 특히 우리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낙천성인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낙천성의 그 기저에는 뭐가 걸려있냐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 자기에 대한 믿음.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우리 생활을 해왔고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돼서 세상의 이제 어려움들을 이겨나온 경험들이 있어요. 항상 헤쳐나왔고 외적도 막아냈고 이런 데서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해낼 것이 없다라는 이 잠재의식이 있죠. 그게 한국인의 낙천성에 저는 힘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낙천성이 생기려면 세상을 안 좋은 곳으로 본다. 위험한 곳으로 본다면 낙천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관하겠죠, 그럼. 인간을 불신하면 절대 낙천성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은 다 악마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낙천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지옥처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우호적 감정이 있어야 낙천성이 생겨요. 아, 사람은 지금은 미친놈들 많지만 조금만 조건이 갖춰지면 인간은 훌륭한 존재야. 착하게 잘 살 거야. 이런 인간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어야 낙천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인간 중심성이 강한 민족이죠.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굉장히 좋게 봐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낙천성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믿음 외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 한국인이 이제 인간을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도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특히 우리를 믿는다. 여기에서 낙천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다섯 가지 민족성을 보니까 다 연관이 돼 있네요. 우리주의로 인한 네. 파생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있어서 이게 더 발현되고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뿌리는 우리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성. 그게 모든 걸 낳는 어떤 뿌리라고 보시면 되죠. 네. 선생님이 이제 민족성을 연구한 이유가 이러한 민족성이 더욱 발현되는 사회가 한국인이 본성적으로 요구하는, 바라는 사회고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내용 중에 이제 한국인은 절대 이상사회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말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을 포기한 한국인은 이미 한국인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너무 단호하게 쓰셨다. 네. 왜 그러냐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민족성이 결국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수렴이 됩니다. 모여요. 한 곳으로. 이게 있어야 내가 자연스럽게 그게. 이 다 가지 속성이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지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만 보면 한국인들 우리성 있잖아요. 네. 즉 우리가 돼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돼야죠. 그렇죠. 모두가 우리가 되는 세상. 그게 이상사회잖아요. 간단합니다, 사실. 모두가 우리가 된 사회가 한국인이 꿈꾸는 이상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성 때문에라도 이상사회를 포기할 수 없겠죠. 또 인간 중심성을 보더라도 인간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주인 된 세상이 이상사회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주인 된 세상, 인간이 주인 된 세상. 한마디로 우리로 뭉쳐서 인간이 주인이 된 평등하고 화목한 사회가 이상사회라고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인간 중심성 때문에라도 이상사회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비종교성도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에 기여하는데 한국인은 이상사회가 현세에서 실현된 모습 보고 싶어합니다. 내세에서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게. 네, 별 관심 없어요. 현세에 꼭 실현돼야 돼요. 네. 그리고 현세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요. 현세에 안 되면 내 후대라도 해야 돼.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내 후대가 내 자손들이 이어서. 그렇지. 뭐 내가 죽어서는 상관없고. 지독하게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신이 이상사회를 선물해 줄 거란 기대를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점에서라도 이상사에 대한 포기가 없어요. 네. 나중에 신이 줄 거다 그러면 이제 아 그래 그러면 기다리지 뭐 이런다든가 아,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했어 이것도 없어요. 그냥 해지셔서 반드시 해야 돼. 자 그런 점에서도 이상사에 대한 지향이 높고 도덕성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바란 이상사에는 어떻게 보면 도덕성의 견제에서 보면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평가받고 도덕에 의해서 하나로 뭉치고 도덕에 의해 굴러가는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는 무슨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죠. 모두가 우리가 된 세상이죠.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이상사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된. 마지막으로 낙천성도 그렇죠.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이고 이상사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자기 힘으로 그 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결국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귀결되는 거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옛날부터 이상사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겁니다. 유난히. 홍익인간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이상사회에 대한 지향이라고 봐요. 그다음부터 뭐 쭉 계속 나가 대동세상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늘 있죠. 정치인들도 네. 늘 그 세상을 얘기를 하죠. 네네네. 이게 어떤 이제 법적인 제도 이런 개선 이런 부분 말고 큰 틀을 던지는 사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상을 제시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됐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정치가 좀 필요하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람을 중심으로 도덕적으로 살면서 낙관적인 미래를 직접 만드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한국인의 이상사회 실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한지 또 마지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인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긴 한데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 사회가 한국인의 민족성과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정반대예요. 달라요.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국인의 민족성은 파괴되고 그로 인해 한국인들은 고통을 받게 되죠. 한국 사람들이 90년대 이후에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 정신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되고 사회 병리 현상이 증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사회적인 악은 9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뭐냐. 신자유주의가 우리 민족성과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이걸 파괴합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민족성을 상실하고 한국인이 아니게 되든가 아니면 인간성 자체를 상실해서 완전히 망가지든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는 너무 강해요, 사람들이. 민족성이 훨씬 강해요. 네. 그래서 저는. 신자유주의가 못 이겨. 네. 저는 깨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끊임없는 항쟁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싸우고, 버티고, 뭐, 몽고가 유일하게 지배를 못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의 모든 곳을 점령했던 나라가. 한국만큼은 점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치를 허용하는, 인정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지금의 이 시기도 저는 극복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이러한 한국인의 잠재적인 열망,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 세력 또는 지도자가 좀 부재한 것이 있다. 사실 한국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또 지도자에 대한 이 열망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센 것 같은데. 네. 그 예전에는 그 미륵불이라고 있었어요. 미륵불 사상. 우리나라 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방천지 미륵불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불상? 네, 미륵불. 근데 미륵불이 불상 중, 불, 그 불교에 있는 그 뭐랄까요. 불 중에서 어떤 걸 관장하는 불일까요? 미래불에 미래불. 미래불?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나서 인간을 구원하는 부처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지도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도자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심취한 게 언젠가는 미륵불이 와서 나타나서 이상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 우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그 꿀 빨자 이런 게 아니고요. 미륵이 나타나면 힘을 합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출현에 대한. 중심이 딱 생기면. 네, 열망이에요, 열망. 우리를 구원해줄 미륵불의 출현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 먹은 놈이 그 궁예인가? 후국으려 세웠던 궁예가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뻥쳤잖아요. 관심법 쓰는 거. 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궁예 밑으로 확 컸잖아요, 얘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가 한 시절 풍미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미륵불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싸우잖아. 그걸 봐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상, 지도자를 열망하는 것은 결국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지도자, 내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는 것인데, 그게 이육사 시인의 광야에서라는 시로 표현됐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사상. 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뭐 선구자에 대한 어떤 열망. 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의존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뚫고 나가려면 앞에서 이걸 이끌어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진두 지휘는 해야 되니까. 그럼, 그러니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에 대한 열망도 그만큼 셀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또 신기한 게 그 지도자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타고난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안에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빚어지죠. 지금도 이제 여러 지도자형 인물들을 막 빚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썩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때, 그리고 이 국민들의 열망과 실천이 합치가 될 때, 네. 그때 세상은 바뀐다. 폭발하는 거죠. 완전히. 네, 오늘 뭐 희망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뭐 우리나라 민족성이 뭐 1, 2년 안에 만들어진 민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뭐 30년 정도 아닙니까? 뭐 금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인상적이네요. 전혀 안 맞다. 민족성, 우리 민족성과 신자유주의는 상급. 조금 안 맞는 게 아니고 상급이다. 몰아내야 된다. 네, 그 인상적입니다. 반드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함께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궁금하셨던 그런 민족성을 가진 우리가 왜 이 말이 됐나, 드디어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는 풍요 중독 사회라는 책으로 방송을 할 건데요. 책을 미리 구매하셔서 사전에 읽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는데 짧은 사연이라도 저희 꼭 다루니까 주저하지 말고 사연을 보내주세요.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입니다. chungnami0000 청남이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